한국선교회는 과거 많은 해외 선교사들의 희생과 순교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화와 언어는 물론 낯설고 물선 곳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선교사제들입니다. 서울대교구가 어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3명의 선교사제를 파견했습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3명의 사제들에게 해외 선교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성스러운 직무의 표시인 영대를 걸어줍니다.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사 파견 미사에는 주교단과 사제단, 그리고 신자 등 3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해외에 파견되는 사제는 모두 3명입니다. 김윤복 신부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전동진 신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목하게 됩니다.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협력사제로 파견되는 양용석 신부는 7월쯤 선교지가 확정됩니다. 나머지 두 사제는 다음 달 선교지로 떠납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강론에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받은 이웃교회의 도움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파견되는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받은 이웃교회들의 이런 형제적인 사랑과 도움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전하는 사명을 우린 지니고 있습니다.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선교사제들이 몸과 마음, 영혼 모두 잘 챙겨서 튼튼해져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또 영혼 모두 튼튼해지셔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큰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장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영혼 육신 모두 건강하게 기쁘게 선교 생활하시고 또더큰 기쁨으로 한국교회에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선교 사제들도 현지에 가서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제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신부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갈 때도 역시 하느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이번에 파견하는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11개국에 23명의 선교사제를 보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고 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